16학년도 수능인데 우리가 이 지문은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지문이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안에 수능 교수의 독서를 만드는 모든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모든 사설과 다른 거랑 다른 수능 독서의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독서를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지문의 특징이 뭐냐면 지문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문제가 어렵다. 그건 전형적으로 지문을 읽을 때 이해력보다 문제 풀 때의 사고력 측정에서 본질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뜻인 거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고력이 있는지. 지문 가봅시다. 얘들아,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지? 새로운 개념을 채집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왜? 이따 뭐기 때문에 문제 풀때 근거가 될 것이니까. 그다음 물체가 물이나 공기 같은 유체가 뭔지 알죠? 물 같은 거야. 자연학 할때 중력부력 학력이 작용된다. 띵띵띵 뭐야? 1, 2,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중력은 개념, 박스 물체의 질량에 중력과 곱한 값, 이건 다 알고 있죠. 질량에 9.8 곱하는 걸로 낙하동 일정하다. 그럼 그 중력 일정하다는 건 그죠? 쇠공하고 던진 거 알죠? 갈릴레이가 그 얘기한 거죠. 그다음 불역은 이런 정의죠. 어떤 물체에서 배제된 부피만큼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이다라는 건, 이말좀 어렵지만 뭐라는 건 얘들아, 이렇게 욕조에 들어가 있을 때 사람이 풍덩 이렇게 빠지면은 내 부피만큼의 유체에 배제된 거니까 빠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이. 그걸 불역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들어가서 빠지는 물의 무게만큼이 부력인 거죠. 물론 부력한 모습 언제 또 생각나죠 우리가? 세월호 생각나죠. 그죠? 이게 부력이 어긋난 거거든요, 그게. 떠받침 힘이 어긋나가지고 전복된 거거든. 그지? 그다음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이랑 저게 중요한 거죠. 왜? 위로 떠받치니까. 중력은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다음 빗방울장 부력의 크기는 빗방울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이다. 왜? 공기가 유체인 거지요. 부피에 해당하는 거. 이거 봐봐. 야, 부력을 또 한번 설명했지요. 부력을 또 설명한 거예요. 이 공기에서 이 빗방울 떨어지면 이만큼의 공기의 무게가 빗방울의 부력이죠. 부력은 이렇게 가는 거죠. 공기 밀도는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 수준이라는 건 뭐야? 물이 더 무겁지요, 항상. 그러니까 물이 공기를 할때 미미한 거죠. 막 뚫고 내려온다는 거죠. 빗방울이면 공기에 붙여가지고 빗방울이 으이 하진 않죠. 숭숭 내려온다는 뜻인 거죠. 1000분의 1 차이 나니까. 그 다음 스티로폼 입자 같이 작은 것은, 그 스티로폼은 둥둥둥둥 떨어져 내려오는 거고.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유체에서 정지했을 때와 달리 군동하는 경우에는 저하는 힘이 항력이 생겨. 아 이제 뭐야? 봐라. 중력 부력했으니까 뭐 나온다는 거야? 이제 항력 설명하는 거죠. 나열형 구조죠. 그 다음 자, 힘은 물체 운동 방향이와 반대로 향한다는 건또 뭐야? 물체가 이렇게 빗방울이 가면 항력도 이렇게 가는 거지요. 잠수함이 일로 가면 항력은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치? 유체 속에 운동하는 물체 속도 커질수록 상한 커져. 그러니까 이게 세지면 항력도 세지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 맞는지 몰라. 막 던지는 거나 그냥 몰라. 물리 모르지. 막 중학교 때 들었던 거막 던지는 거나 몰라. 적지 마. 알았어? 물리 선생님 들으면 또 뭐라고 한다 또. 항력은 마찰 항력과 압력. 그냥 새로 나왔죠. 봐야 되는 거죠. 새로 나온 거 채집한다. 마찰은 뭐야? 점성 때문에 커지는 것이고, 점성이 크거나 물체가 표면적이 크면 커지죠. 마찰은. 압력 항력은 이동할 때 물체의 전후방향 압력 차이기 때문에 운동에서 물체의 단면적이 클수록 커지죠. 그래서 돌고래나 잠수함은 항상 유선형인 거지요. 뭘 줄이기 위해서? 압력 항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죠? 마찰도 마찬가지인 거죠. 물체 표면적이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항력을 줄이려고 돌고래가 진화한 거죠. 고래랑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안개비 미선 작은 물체 낙하할 경우 전후 압전차가 매우 작아서 마찰 압력이 그러니까 압력이 매우 작다는 건 압력 항력이 없으니까 마찰 압력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항력이라는 것은 마찰 플러스 압력 항력이니까 그중에 압력 항력이 적으면 마찰 압력이 커진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다음 빗방울 크게 크면 압력 항력이 커지는 거죠. 뭐 쉽지요. 스카이다이버 같은 경우는 큰 물체가 떨어지는 거니까 마찰보다는 압력 항력이 더욱 중요한 거지요. 뭐 어렵지 않아. 애들 데리고서 그러네 쑥 내려갔다고 이게.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훅 떨어지는 거지. 그다음 자, 빗방울 낙하할 때 처음에 중력 때문에 빗방울의 성격이 증가하는 건 맞지? 중력이 밑으로 당기는 거니까 그렇죠? 낙하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낙하 속도가 중력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항력 또한 커지게 돼. 왜? 아까 말했으니까 항력도 속도가 커지면 커진다라는 위에가 나와 있었지. 항력이 나와 있었지. 얘들아, 위에 있는 정보를 갖고 내는 거 뭐라고 하지 얘들아? 위, 아래, 연관도끼 있어 없어? 무조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정보를 밑에 가져와야 이해되게끔 쓰십니다. 시작. 위에 언급된 2, 3문단에 언급된 개념을 밑에 4문단에 가지고 와야 이해가 되게끔 씁니다. 위에 있는 정보를 밑에 가져와야 이해가 되게끔 씁니다. 됐죠? 마치 학력과 풀, 이게 중요한 거죠. 같아지게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됐니 이거? 그지? 빗방울이 만약에 얘다 빗방울이 계속 속도가 점점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미세먼지 때문에 못 나가지만 비 오면 또 빗방울 때문에 못 나가는 거죠? 왜? 나가면 머리 뚫리니까. 무서운 얘기야. 종단 속도가 없으면 우린 비 맞으면 머리가 뚫린다는 뜻인 거죠. 아니 수백 킬로, 수천 킬로에서 떨어진 빗방울이니까 총알보다 더 세다고 하죠. 팡 떨어지는 거야 이거. 다행히 종단속 때문에 그냥 아, 비 맞으면서 멜랑콜리 아니고 다니는 거지 우리가. 어? 미친 엑스처럼 다니는 거야 이게. 종단속 감사하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못 나갑니다. 그 다음, 근데 항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의 크기가 다르다. 중력은 당기는 거고 뭐야, 항력은 이거고 부력도 이거니까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합시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 종단속도니까 뭐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건 종단속도는 뭐다? 같아진 거, 다 같아진 뭐다 이건? 부력 플러스 항력은 뭐다? 중력이다. 이렇게 이거는 거지요. 그죠? 중력은 당기는 거, 올라가는 거, 같아지고 같아지니까 종단 속도가 된다라는 거죠. 가속도가 0이 되는 것을 종단 속도, 일정한 속도라는 거지요. 여기서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 정보가. 그다음, 그런데 종단 속도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비문학 독서 읽을 때 너희가 독서 있는 거 쓰다 시작, 개념으로 시작해서 개념으로 끝나 쓰세요. 독서를 읽는다는 건 얘들아 개념을 습득하고 개념으로 시작하고 개념을 끝나는데, 개념을 채집할 때 뭐를 이해되지만 안 되면 눈으로 그 개념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걸 수능 독서입니다. 수능 독서란 먼저 신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뉴 개념이 있는 거고, 그것을 너희가 개념으로 시작해서 개념으로 끝난다. 수능 독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그건 개념에 몰입하기 바란다. 그럼 종단속도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난 종단속도를 읽었으면 종단속도의 개념을 내가 아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어, 종단속도라는 게 언급됐었네. 이게 아닌 거야. 나는 지금 부력의 개념을 아는 건가? 항력의 개념을 아는 건가? 종단속도의 개념을 내가 아는 건가? 어? 알려고 했지만 난 이해가 안 되네. 아, 띠바. 아, 눈이 있어. 이따 다시 올 거야. 해야지. 이해 안 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계속해서 내가. 이해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어쨌든 비문학 독서보다 개념을 채집하는 과정이다. 머리로, 눈으로.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끝. 됐죠? 그래서 유체 속에서 상승하나 지면과 수평선 이동 물체의 경우도 종단속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동 방향의 작용 힘과 반대방향. 그 뭐야?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종단속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됐니? 자, 여기까지 했다고 치자. 자, 중요한 겁니다. 시작. 알 수 있는 내용. 했을 때 우리 내용일치니까 이럴 때 애들이 뭐하냐, 이게 왜 40몇 프로인지 알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독서하는 친구도 뭘 풀 거야 이거. 눈을 풀고 싶잖아 이거. 눈이 무슨 말이야. 같은 단어인데 이거 기대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아까 수능 교수가 근거 숨기는데 세 번째 원칙이 뭐였죠? 환원. 의미가 같은 걸 찾아야지 모양이 같은 걸 찾는 걸 수능 교수가 절대 좋아하지 않지요. 이게 환원 전략인 거예요. 이래야 수능 교수가 뭐 하는 거야? 사고력이 있는 친구와 힘든 친구를 구별해보자 이런 뜻인 거죠. 눈은 아닌 거죠. 됐지? 자, 가볼게. 자, 이건 아닌 거지. 마찰 학력이 전체 학력에 대부분 차지한다? 틀렸죠? 뭐가 차지하는 거죠? 압력 학력인 거지요. 왜? 덩치가 크니까. 제꼈어? 1번. 2번 많이 틀리니? 그 물체 속도를 증가시키니 안 하니? 자, 봐. 이럴 때 얘들아, 자, 중요한 거 아까 지문서에서 얘기한 거 뭐죠? 아, 난 독서짐을 읽는 것은 개념을 수집하는 거다. 이번 수능에 어떤 개념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번 6월 1일 날 어떤 60만 명이 다 처음 보는 개념 나오겠지. 그걸 나는 2분 3분 동안 내 걸 만드는 과정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선택지 봤을 때는 뭐 하는 거야?
물체가 유체 속 운동을 할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운동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뭐가 생겼다는 거야? 학력이 생겼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운동하기 전까지는 학력 얘기 안 했거든. 유치에서 운동할 때 학력, 이게 무슨 말이야? 네가 이 말의 의미를 아니? 그 답은 어떻게 했어? 지문에 있었던 거야. 제발 부탁인데 선지를 그때 이렇게 읽으라는 거야. 선지를 독해하라. 선지를 번역하라는 겁니다. 거기 쓰세요. 선지를 번역하자. 그 번역은 지문에 있는 단어로 번역하는 습관.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해설해 주는 게 아니야. 이걸 통해 수능 교수의 독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지. 그 도구가 종단 속도일 뿐인 거야 지금. 똑똑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물체가 유체 속 운동할 때 뭐로 번역해? 번역하자. 뭐라고? 아, 학력이 생겼다는 거구나. 마찰 학력, 압력 학력이 생겼다는 뜻인 거야. 물체 전후방에 생긴 압력차 뭐라고 하지 그걸? 압력 학력이잖아. 그건 물체 속을 증가시키니? 아니 뭐 하는 거야? 감소시킨다는 거지. 얘들아, 추론이란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야. 이거를 다음번에 적용할 수 있겠을까? 물론, 아니, 선생님 압력 학력인지 어떻게 알아? 몰라. 이해가 안 됐으면 뭐 해야 돼? 나는 지금 머리 풀었지. 만약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뭐 해야 돼? 눈으로 가서 가져와야 되는 거지. 물론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 시간. 그러니까 부족한 시간 어디서 세이브해야 돼? 시간을 부족한 시간을 세이브한 수 두 가지 뭐 있어? 속도가 지금보다 3배 빨라야 된다. 두 번째, 문학을 빨리 풀어야 된다. 그래야 독서 시간 생긴다. 안 정리 이런 것죠? 아, 이런 걸 적어 제발. 이런 걸 적어. 근데 안 적어도 돼. 머릿속 기억하면 된다 얘들아. 내 말은 내가 안 넘어가는 진도를? 아, 니네가 지금 내가 얘기한 이 중요한 멘트를 버린단 말이야. 전문 요구 나가서 다 버리고 나갈 걸? 그럼 지금 나한테 배운 거 다 버리고 나가는 거야. 오늘 종단 속도 배웠어요. 수능이 안 나와? 뭘 배우고 뭘 안 배우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좀 되게 중요한 얘기 했거든. 자, 그럼 가볼게. 3번 가보자. 낙하는 물체 속도가 종단 속도에 이르게 되면이라는 거 무슨 말인 줄 아니? 무슨 말이야 이거? 이거 됐다는 거지. 그 무슨 말이야? 일정한 속도가 됐단 말이면서 네가 종단 속도를 아니란 문제인 거잖아. 그럼 종단 속도 뭐였지 아까? 부력 플러스 학력은 뭐다? 이게 떠올라는 이란 뜻인 건데 너희가 이렇게 떠오르는 습관이 없다니까? 그냥 읽어보면서 느낌 필로는 가. 필로. 아, 필로 넌 좀 이상하다. 필로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아이가 뭐가 좋다는 거야? 사고력이 있는 거 아니겠니? 알겠지? 이걸 한 거잖아. 그 물체의 가속도는 중력속도가 같아진다. 맞아 틀려? 그럼 네가 중력가속도를 아니? 얼마야 이거? 9.8. 가속도는? 0. 틀렸지. 자, 어때? 네가 이거를 아니가 얼마나 멋있는 거 알겠어? 중력가속도. 애들이 이렇게 안 하니까 뭐야? 같아질까 안 같아질까? 가속도가 왜 나왔을까? 이게 뭘까? 이게 종단속도가 뭘까? 아, 이게 맞을까 틀릴까? 느낌상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시간 더 많이 뺏겨요. 이게 시간 느리는데 첫 번째? 읽는 거 느려? 문학 느려? 판단 느려? 3대 요소가 다 갖고 있는 애들 있어. 읽는 거 느려? 문학이 더 느려? 판단이 더 느려? 빠른 애들은 속도 빨라? 문학은 무지 빨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판단 빨라? 어떤 애는 30분 남고 어떤 애는 30 부족해? 끝. 자, 정답은 4번. 균일한 밀도의 액체 속에서. 얘 말이 무슨 말이지? 아니, 균일한 밀도의 액체가 무슨 말이니? 비커가 이렇게 있으면 밀도가 다 균일하다는. 얘들아, 밀도가 뭐랑 상관이 있는 줄 아니네? 밀도가 상관이 있는 건 부력이야, 학력이야, 중력이야. 밀도와 연관된 힘, 부력, 중력, 학력. 부력이에요. 왜? 밀도가 진한 거에 이청하 빠지면 어떻게 돼? 빠지는 게 많을 거 아니야. 그 무게가 무거울 거 아니야. 밀도가 적은 거에 빠지면
빠지기 가 적겠지. 부력이 작겠지. 그래도 부력이 가장 좋은 게 뭐야? 점성이 큰데 빠지는 게 그래도 제일 많이 버티지 않니? 소금물 아니야, 소금물. 사해. 이스라엘. 사람 둥둥 뜬다며. 별걸 다 얘기한다. 내 말은 애들이 균일한 밀도 액체를 딱 보고 뭐라 그러니? 뭐라고 할까? 균일한 밀도 액체. 그래. 균일한 밀도 액체. 뭐 어쩌라고. 균일한 밀도 액체. 어쩌라고. 그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거지,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균일한 밀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부력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낙하는 동안에 적용되는 부력은 학력의 크기에, 낙하는 동전이야, 동전. 여기에 동전이 낙하인데 그 부력은 학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그 유지한다. 맞아, 틀려? 이게 맞다는 거지. 왜? 여기 밀도나 여기 밀도나 여기 밀도나 부력을 모기 때문에 이 동전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잖아. 동전의 크기에 비례한 필요한 걸 빠져나간 거니까 동전의 크기니까 이때 학력, 이때 부력, 이때 부력, 이때 부력은 학력이 크건 학력이 작건 부력은 똑같은 거지. 왜? 부력은 동전이 들어갔을 때 동전 부피만큼 빠진 물체니까. 그래서 균일한 밀도 액체가 집어넣은 거지. 만약에 밀도가 균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력은 다 다른 거지. 그래서 균일한 밀도가 중요한 거지. 응? 4번인 거예요. 얘들아, 지금 너희가 나한테 뭘 배우게? 물론 이런 거지. 아, 선생님 누가 그거 안 하고 싶대요. 이런 거지. 하지만 교수는 이 문제 만들 때는 이렇게 하라고 문제 만든 거란 뜻인 거야, 얘들아. 너희가 이러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잘 너희가 훈련이 안 된다? 교육청과 사설과 풀자니? 이렇게 안 해서 풀면 못해 풀어. 눈 안 풀려 이거. 그러니까 혹시 이 정도까지 생각해야 돼? 눈 안 풀리는데 수능은 누가 눈이래? 생각해야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난 너희들 수능 독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안 되면 돼. 근데 안 떨어진가 보네. 눈으로. 그때는 눈. 그때 갈 거란 거야. 시간. 필요. 그 다음. 봐. 균일밀도 액체 속에 자 부력. 부력도 나지. 부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서 있을 때보다 누울 때가 크다. 맞아, 틀려. 틀렸지. 이거나 이거나 크기가 똑같은데 뭘. 크기가 똑같으니까 부력도 똑같은 거다. 자, 결국에 이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뭐라는 거니? 네가 부력의 개념을 아니라는 거였었다는 거야, 이게. 부력을 아니, 부력 아니 계속 나가는 거예요. 됐죠? 자, 얘들아, 29번 문제 이게 40몇 프로야, 이게. 애들 손도 못했다는 거야 이거 지금. 헐, 헐, 헐. 답이 안 나요 이런 거 이거. 그때 너네 못하는데 아, 이천한테 배웠다? 뭐야? 아, 내가 부력, 학력, 중력 그 개념 갖고 풀 것이야 라는 걸 떠올리라는 거야. 됐지? 그 다음 또 가보자. 자, 이것도 더 재밌어요. 너희 표정은 재미없는 표정이지만 막 재밌는 표정 줘봐. 표정 똑같아. 뭘. 자, 똑같이 해볼게요, 선생님. 시작. 크기와 모양은 같으나 를 아니? 말해. 지금 내 말 얘들아 참 찾아봐. 이런 말을 보고 궁금해하는 너희들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 궁금해하길 바란다라는 거야. 궁금해하십니까? 자, 크기와 모양 같다는 말의 의미를 아니? 이거 이때 문제 풀 때 이것도 응용돼요 이거. 그 다음 밀도가 서로 다른 구 모양이지. 이건 유체가 밀도가 다른 게 아니라 구가 자체가 밀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를 아니? 이 밀도가 두 개가 다르다는 무슨 말이야? 이 구가 무게가 다르다는 뜻인 거지. 무게가 다르면 뭐가 달라지겠어? 중력이 달라지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중력이 질량분의 이거니까. 이 첫 번째에서 교수는 떠올리길 바랬던 거야. 그 다음 A, B를 공기 중에서 고정하였다. 공기라는 이게 유체야. 그 다음에 물체 A와 B도 밀도는 공기보다 작으며라는 말의 의미를 아니? 이게 무슨 말? 이게 무슨 의미죠? 밀도는 공기보다 작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까까지 뭐였어? 계속 내려왔죠? 이제 뭐 한다는 거야 이제? 올라간다는 뜻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이 말은 올라간다는 거다. 이제 올라가는 걸 고쳐라는 뜻인 거죠. 뭐든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밀도는 A보다 더 크다. 물체 B는 A와 B 중에 물체 B의 밀도는 A보다 크다는 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올라갈 때 누가 더 빨리 올라간다? 얘가 더 빨리 올라간다는 뜻인 거죠. 얘는 느리다라는 뜻인 거죠. 왜? 중력이 땡길 때니까. 그 다음 자, 어쨌든 두 물체 모두 속도가 증가하며 상승하다가 뭐야? 얘가 엄청 증가하겠지. 쭉 증가하고 쭉 증가하겠지. 밀도 하다가 어느 순간 중력이 세지면서 일정한 속도라는 건 무슨 말이지? 이건 종단 속도가 됐고 가속도가 0이 되는 시간이 오겠지. 이제 일정하게 올라가겠지. 평균이. 그치? 단 됐죠. 됐지. 이렇게 해석을 하길 원했던 문제가 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번부터 쭉 가보자. 지금은 하나를 풀지만 선생님이 사고력을 끊임없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당신들 사고력을 발휘해보세요. 1번 A와 B가 고정되어 있을 때의 말의 의미를 아니? 고정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움직이지 않는 거죠? 움직이지 않을 때 뭐가 필요 없는 거야 이거? 항력 작용 안 하겠죠? 뭐 움직여야 항력이 있지? 움직이지 않는 건 무슨 말이죠? 중력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 A장 항력이 B장 항력보다 더 작겠군인데 틀렸겠죠?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항력은 없는 거죠. 그럼 얘들아, 이게 뭐니? A, B가 고정되어 있을 때 말과 네가 항력의 개념을 아니란 뜻인 거죠. 그게 뭐야? 개념에서 시작해서 개념으로 끝난다라는 뜻입니다. 수능 독서는. 근데 그 개념이 그날 처음 보는 개념이라 좀 힘든 거죠. 그 다음 2번 A, B가 아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라는 게 무슨 말이지? 뭐 됐다는 거야 이거 지금? 종단 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인 거지요. 그러면 이게 가속도가 0인데 여기서 문제인 거지요. 아까 종단 속도 뭐였지 얘들아? 종단 속도가 0이라는 건 중력 플러스 아이고 부력 플러스 항력은 뭐였다? 중력인데 이게 같아 달라져. 여기서는 이들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게 핵심 포인트였어요. 왜 달라지죠? 아까도 뭐였으니까 내려오는 거였으니까 지금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다시 떠야겠지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지? 중력 플러스 항력은 뭐다? 부력이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왜죠? 자, 항력은 뭐하는 거니까? 올라가는 거니까. 항력은 뭐, 방향인데 방향이 이거죠. 중력은 이거죠. 부력은 항상 뭐에 반대 말이죠? 중력에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이렇게 바꿔요. 이런 사고가 나올 수 있겠냐는 뜻인 거예요. 교수님은. 그러니 A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은 B에 작용하고 있는 항력 더 작겠군. 맞아 틀려? 이게 어렵지. 이제 A가 아까 뭐였지? A가 B라 했었고 아까 A가 훨씬 더 빨랐지. 뭐가 더 빨랐어? 가벼우니까 부력이 더 큰 거 작은 거야? 큰 거죠. 더 빨리 올릴 테니까.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 A가 항력이 어떻게 돼? 얘가 커지니까 얘가 어떻게 돼? 더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같아지니까. 다시 한번 A가 작다. A가 더 빨리 올라간다는 건 더 빨리 부력이 크다는 뜻인 거죠. 올리는 힘이 부력이니까. 그럼 얘가 커지는데 이 같아졌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 얘도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더 커져야 되는 거죠. B보다. 아, 이거 대단한 계산이에요. 그 다음 A에 적용한 부력과 중력의 크기의 차이는 A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보다 B가 고정할 때 더 크겠군. 그냥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 자, A에 작용한 부력과 중력의 크기의 차이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A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 때보다 A가 고정 더 크게 떠는 게라 언제가 더 커지는 거죠? A 속도가 증가할 때가 더 커지는 거죠. 증가할 때 훨씬 더 커지는 거죠. 부력이 커질 테니까. 됐죠? 그 다음 4번 A, B 모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A와 B의 작용하는 항력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는 것이겠군. 맞아 틀려? 틀렸죠? 왜 틀리죠? 속도가 증가하는 거 맞죠? 그죠? 속도가
일정 속도 도래된 속도가 증가하는 건 처음에 증가하겠지. AB의 작용 학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가 아닌 거지요. 그치? AB의 작용 학력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학력이 점점 커지기 때문인 거지요. 왜? 중력 무학이니까 얘들아. 중력은? 아까 뭐였지? 중력은? 일정하다고 했었지요. 기억나니? 중력 일정하다고 질문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얘가 세진다는 건 얘가 점점 감소가 아닌 거죠. 얘가 막 올라가면 강력이 막 이런 새끼 이렇게 빨리 올라와 그만 올라와 이러는 거지 얘가 같아지죠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올라가는 개념을. 정답 5번. 자, 공기보다 밀도가 더큰 기체 내에서. 자, 가보자. 마지막 얘들아, 지금 나는 뭐 배우냐면 사고하는 힘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사고, 내 사고를 들으면 안돼 지금. 사고해봐. 공기보다 밀도가 더큰 기체 내라는 거 무슨 말이야? 아까는 공기였었지. 그러면 공기보다 밀도가 더큰 기체의 의미를 아니란 뜻인 거지. 그 무슨 말이니? 공기보다 유체의 밀도가 더 크대요. 그 뭐가 세지는 거죠? 밀도가 가면 밀도는 부력이라고 했잖아요. 밀도는 부력. 밀도는 부력이라고 했죠. 부력이 세진다는 뜻인 거죠, 이건 지금. 밀도는 부력이니까. 그러면 B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B의 작용 학력은 공기 중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라 더 크겠군. B가 상승해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학력은 공기 중에서 상승할 일정한 속도보다 더 크겠군이 맞겠죠? 다시 한번 얘들아, B만 갖고 하는 건데 B의 뭐가 커진다? 밀도가 더 크다는 건 무슨 말이야? B의 부력이 더 커졌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그 뭐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거 지금? 중력 플러스 학력은 이게 나와야 풀수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밀도가 커졌다는 건 부력이 커졌다라는 거니까 학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공기보다 더 크겠군이 맞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허이구야 뭐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자, 선생님 이걸 왜 했는지 알겠어? 뭐 배웠어 지금? 아, 개념, 그리고 선지마다 앞에 나왔던 개념을 내가 얼마나 잘 떠올려서 풀수 있는 오리지널 수능에서만 볼수 있는 아주 좋은 사고력이 발휘되는 문제 유형이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됐죠?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끊을게요.